이번 에피소드는 테일 리컬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일은 꼬리고 리컬전은 리컬전. 그렇죠? 이게 뭔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초급 3년차에 자바스크립트 기초, 그죠? 여기 강의 중에서 아마 이트레이션과 리컬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게 있을 겁니다. 빨리 다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하스켈러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볼 거예요. 이걸 요 주제를 일하시려면은 자바스크립트 기초 요 수업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듣고 오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초의 테일 리컬전이 안 올라가 있네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밑에 이 영상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력을 되살려서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기초 초급 3년차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초급 3년차의 자바스크립트 기초 여기에 리컬전과 그리고 이트레이션의 차이점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복습하고 와서 아마 요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테일 리컬전이 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중급 1년차에서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대충 이 책이 끝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팩토리얼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팩토리얼 3 우리가 먼저 팩토리얼 3를 호출하게 되면 얘 팩토리얼 3는 팩토리얼 2를 호출하고 팩토리얼 2는 팩토리얼 1을 호출하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리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콜스택이라는 곳에 쌓여나가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팩토리얼이 3이 아니라 52쯤 된다. 팩토리얼 50이나 팩토리얼 100이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다운돼 버려요. 왜냐니까 스택이 쌓아나가다 보니까 이 스택이 메모리를 다 차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테일 리커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요걸 좀 봐두시고 조금 더 공부를 진행하고 난 뒤에 아마 요 알고리즘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니까 팩토리얼 n, 그죠? 팩토리얼 n을 테일 팩토리얼 n가 1, 아규먼트 두 개를 우리 아규먼트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는 것을 아규먼트 두 개가 있는 다른 펑션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펑션 테일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새로운 펑션을 만든 거죠. 그 밑에 있습니다. 테일 팩토리얼에서 얘는 인티즈 받고 인티즈 받고 인티즈 리턴하는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는단 말이죠. 두 개를 받아서 인티즈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일 팩토리얼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1 있고 다음에 리졸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n이 여기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1이 여기로 와서 비교되는 겁니다. 그죠? n이 여기 1이 맞느냐 보는 거예요. 맞으면은 그냥 리졸트. 이 리졸트는 뭐죠? 요 1이 여기 리졸트 자리에 오잖아요. 따라서 1을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팩토리얼 1은 어떻게 되죠? 팩토리얼 1. 여기 팩토리얼 1은 테일 팩토리얼 1 1 되겠죠? 그럼 테일 팩토리얼 1 1은 여기로 내려와서 1 리졸트 1 되잖아요. 그죠? 여기 1이잖아요. 1. 1이 됐으니까 리졸트는 뭐가 되는 거냐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1이 매칭되었죠? 그러면은 리졸트를 리턴하는 겁니다. 리졸트에 뭐가 들어 있나요? 1이 들어 있죠. 여기 1이 왔잖아요. 따라서 팩토리얼 1은 1이 되는 거죠. 그럼 팩토리얼 2는 어떻게 될까요? 팩토리얼 2는 2, 2, 1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비교해 보는 거예요. 2, 1 비교하는데 1하고 2하고 안 맞죠? 안 맞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n 자리에 2가 들어가고 리졸트 자리에 요 1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다시 펑션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얘는 2-1. 그럼 테일 팩토리얼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다시 호출하는데 여기는 2-1에서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죠? 2 곱하기 리졸트는 뭐가 들어있었나요? 그렇죠. 1이 들어있었죠. 따라서 이거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1, 2가 되어서 테일 팩토리얼을 호출하는 거죠. 그럼 테일 팩토리얼을 1, 2로 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1,
2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딱 끌리죠. 딱 끌리니까 리졸트 2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럼 테일 빅토리 ER 2는 어떻게 되나요? 2는 2가 되는 거죠. 그죠? 테일 빅토리 ER 3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3이 되면 다시 볼게요. 3, 1일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3하고 1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3, 1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호출 몰아나요. 리컬시브하게 호출하는데 테일 팩토리 R 여기 3-1 해서 얘는 2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되죠? 3 곱하기 1 해서 3이 되죠. 그래서 2와 3을 아규먼트로 해서 테일 팩토리 R을 다시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2와 3을 호출합니다. 2, 3 호출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2가 1하고 다르죠? 그럼 다시 내려옵니다. 여기로 2, 3 되겠죠? 2, 3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2-1 해서 얘는 1이 되고 그죠? 이 부분은 2 곱하기 3 해서 6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러면 1, 6이 돼요. 그렇죠? 그럼 1, 6이 되니까 다시 이걸 호출하게 되면 이번에 1 딱 걸리죠? 그럼 얘는 6이잖아요? 리턴하는 값은 6이 리턴되는 겁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3은 뭐가 리턴되나요? 6이 리턴되는 거죠. 그죠? 이 알고리즘입니다. 똑같은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 2가 되시나요? 3, 1이 2, 3으로 바뀌고 다시 1, 6으로 바뀌고 리턴해서 결국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방식하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팩토리얼하고 차이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차이점. 요 차이점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메모리 구조, 콜 스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콜 스택. 스택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스택에 대해서 우리가 초급 3년 차와 초급 4년 차에서 스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념을 잡았었죠? 기억나시죠? 그 개념을 잡았으면은 요게 뭐가 다른 거다는 거 알 수 있나요? 얘는 메모리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메모리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니까 쌓아두는 게 없이 스택에 쌓아두는 게 없이 이 펑션이 이 펑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펑션은 다시 이 펑션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전 펑션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는 얘를 호출하면서 사라지게 되고 얘는 얘를 호출하면서 사라지게 되죠. 항상 메모리에는 펑션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택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처럼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3, 2, 1로 쌓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의 펑션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테일 리커전이에요. 따라서 메모리의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초급 3년차, 4년차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택 공부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이 수업 들어오셔야 됩니다. 스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컴퓨터의 메모리가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이게 왜 메모리를 적게 먹는지. 그렇죠?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팩토리얼 정리된 것과 요 부분 있죠? 여기 되는 부분을 이 부분을 수랑 비교해 보세요. 요 위에 부분 우리 지나왔죠? 윗부분에 있는 팩토리얼 펑션의 여기 두 번째 문장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있는 요 뒷부분 한번 요 부분입니다. 딱 요 부분을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팩토리얼 펑션의 임플멘트 익스프레션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른 게 딱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확실히 다른 점이 하나 딱 있어요. 아, 그건 숙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umm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lower과 upper에서 두 수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합치는 거잖아요. 이게 2고 이게 4면은 2, 3, 4를 합치는 게 summation 펑션이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tail recursion으로 바꿔주면은 recursion은 recursion입니다. 왜냐니까 계속 recursion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죠. 그죠?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는데 바로 이러한 테일 리커전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메모리 소비와 CPU 프로세스 소비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스메이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논리는 이러한 논리예요. 이러한 논리인데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볼까요? 스메이션에서 lower, upper 역시도 테일섬이라고 해서 새로운 펑션을 만들어서 호출하는 거랍니다. 첫 번째 로월이 여기 로월, 아퍼가 아퍼, 그리고 로월 하나 더 한 번 더 추가를 주고 있죠.
시작하는 값입니다. 얘가 시작값이에요. 넣어줍니다. 그러면 테일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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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티저. 아규먼트가 3개란 걸 알 수 있죠? 3개입니다. 그래서 lower, upper, resul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lower를 result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variable name, parameter name은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lower인데 여기는 왜 result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아, 기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기초 공부 다시 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게 이름이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lower하고 upper이 같은지 보는 겁니다. 같다 그러면 result를 return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2고 이것도 2다. 2, 2다. 그러면은 2, 2, 2 되겠죠? result는 2가 들어가 있죠? 그 경우는 뭐가 되나요? result, lower과 upper이 같잖아요? 그래서 2를 return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3, 3이도 3이 return. 4, 3에는 4를 return. 5, 5면은 5를 return하게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 걸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lower를 1을 더하고 앞에다가 lower 더하기 result 해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2고 이게 5다. 그죠? 그러면 2, 5, 2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통과해버리죠. false가 되니까. 그럼 내려와서 어떻게 되나요? 얘는 3이 되고. 그죠? 앞으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5입니다. 3이고 5가 되고 여긴 뭐가 되나요? lower 더하기 result. 그러니까 2에서부터 5까지라고 그런다면 2와 2를 합쳐서 2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5가 되어서 다시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내려오겠죠? 얘는 다시 4가 되고 5가 되고 얘는 2와 3을 대해서 5가 되겠죠. 그죠? 다시 통과합니다. 이번에는 또 4가 되고 5가 되고 마지막에는 5가 되고 5가 되겠죠? 그러면 리졸트 값. 그때 리졸트 값을 리턴이 되는 거죠. 이게 테일 리커전인데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좀 전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펑션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펑션이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따라서 스택에 쌓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메모리가 펑션 하나를 돌리는 메모리만 쓸 뿐이지 리컬시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리컬시브 서메이션 방식 같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여 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테일 리커전입니다. 서메이션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것을 피보나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나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피보나치 인티저 인티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n 있고 테일 피보나치 1 0 n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재밌죠. 피보나치 5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5가 되면은 1 0 5가 되는 거죠. 그럼 1 0 5가 어디로 내려오나요? 테일 피보나치 a b 1. a는 1, b는 0, 1은 1. 되죠? 그죠? 아, 제가 방금 뭐라고 했었나요? 이거 5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1, 0,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0, 5. 그러면은 1, 0, 얘 자리가 5가 나오겠죠? 근데 5가 1하고 같나요? 다르죠? 다르니까 다음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럼 1, 0, 5에서 이건 어떻게 바뀐단 말이에요? 다른 펑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그럼 얘는 1과 0를 더하고 a, b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리고 a는 1이었잖아요? 1이 되고 얘는 4가 되겠죠. 따라서 1, 0, 5가 뭐로 바뀌게 되나요? 1, 1, 4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 1, 4는 또다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또다시 이게 안 맞죠? 1하고 4가 다르잖아요? 내려오겠죠? 그럼 1, 1, 4가 오면은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3이 되죠. 따라서 테일핍의 2, 1, 3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다시 펑션이.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되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기에 5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끊임없이 펑션을 이전 펑션을 새로운 펑션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전 펑션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날아가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6을 받았으면 6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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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6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 밑에 두 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밑에 두 문장은. 이건 없어야 돼요. 이걸로 끝입니다. 그냥. 이 펑션이 이 펑션으로 바뀌고
이 펑션이 이 펑션으로 바뀌고 이 펑션이 이 값을 리턴하는 것으로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밑에 이렇게 차고 올라가지가 않아요. 단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일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테일 리컬전은 메모리 관리, CPU 프로세스 관리, 스택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컴퓨터의 연산 속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주제를 또 다시 다룰 거예요. 혹시라도 이해가 좀 덜 된 분들은, 이해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우리 자바스크립트 기초 초등 과정이 있죠. 초등 과정에 초급 3년차에서도 한번 다루었고 초급 4년차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스택 관리 이 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밑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테일 피보나치 그 이거 이제 메모리 소비하는 걸 비교하는 겁니다. 이전 버전 예전 방식과 테일 리컬전 방식이라고 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테일 피보나치 방식을 쓰게 되면 산술급수적으로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파워 펑션 있죠? 파워 펑션을 그리고 익스포넨셜 펑션도 연습 문제로 다뤘었죠. 이 두 개를 세 번째 건 냅두세요. 세 번째 건 냅두고 두 번째 건 하시면 됩니다. 두 개 그러니까 파워하고 베이스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연습 문제를 했던 거 이것을 테일 리컬전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연습 문제입니다.